먹는 게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죠. 네. 근데 음식으로 사람이 이제 병도 고치고 뭐 예방도 하고 건강도 찾고. 근데 사실 사람 살린다니까. 이 어지간한 밥상으로는 사람 못 살릴 것 같은데. 어지간하지 않을 것이다.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의 몽신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밥상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이 봄을 맞아 준비한 사람 살린 밥상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주세요. 몽신! 와! 예. 아,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? 네. 네. 저는 지리산 산청에 살고 있고요. 금수암이라고 조그마한 암자에서 체전밭도 가꾸고 또 찾아오신 분들에게 요리도 가르치고 또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과 함께 수행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자라고 할 수 있죠.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, 네. 대한신부님 오셨습니다. 근데 그 먼 지리산에서 이제 수행 중이신데 어떻게 우리 몸신까지 찾아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.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주제가 사람 살린 밥상이라는 주제로 저를 불러주셨어요.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살았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 질병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. 그랬을 때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좀 바꾸면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왔습니다. 대한 스님께서는 30년 넘게 요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오신 분인데요. 2019년에 선재 스님과 계호 스님에 이어서 이 사찰 음식의 명장으로 지정을 받으셨습니다. 명장. 네. 이제 게다가 또 미국, 프랑스, 그렇습니다. 독일 등을 다니시면서 이 사찰 음식에 대해서 널리 알리시면서 특히 또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뮤직평론가인 클로드 르베가 대한 스님의 음식을 보고 이제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첫사랑 같은 맛이다. 아주 멋진 평을 남기셨고요. 또 미국의 헐리우드 유명 배우인 리처드 기어 다들 아시죠? 네. 그래서 한국에 내한하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이 대한 스님의 음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계의 입맛도 사로잡으신 분입니다. 너무 글로벌하신 분이었네.